자, 상영로그입니다. 상영로그. 상영로그는 지금 여기도 뭐 나오지만 10을 미수로 가지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자, 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숫자들은 생략하는 게 많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거듭 제곱에서 2는 생략했죠. 맞지? 우리가 배우는 진법이 10진법이거든요. 너가 지금 쓰고 있는 숫자 배열이 10진법이에요. 컴퓨터가 쓰는 게 2진법 이런 거 배웠죠. 그 2진법, 뭐 몇 진법이라 할 때 뒤에 갈로로 숫자를 조그맣게 적어줘야 돼요, 원칙은. 근데 우리가 쓰는 10진법도 너무 많이 쓰니까 10이라는 숫자를 생략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너무 많이 쓰는 것들은 생략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예요. 상행 로그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고 너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상용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용되는 로그다 보니 이제 보통 이제 밑은 생략해서 밑을 10으로 가지는 로그 n으로 되어 있지만 뭘 한다 그냥 로그 n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밑이 없다 그러면 아 얘는 밑이 10이구나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수분과 소수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수분과 소수분을 구분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일단은 여기 지금 책에 추가적인 설명이 아마 나올 텐데 나오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언급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실제로 얘는 자리 숫자를 정리하는 거고 뒤쪽에 나옵니다. 지금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이건 자리수를 정리하는 거고 얘는 숫자 배열을 정리하는 거야. 당연히 내가 얘기하는 NA라는 숫자 여기 진수에 대한 내용을 갖고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수분과 소수분을 구분할 수 없으면 문제 풀 때 많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수분하고 소수분을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쪼갤 수 있는 거는 다 나타나는데요. 문제에서 로그 2나 로그 3이나 로그 7은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로그 2나 로그 3이나 로그 7은 문제에서 줍니다. 됐나요? 뭐 로그에는 0.3010, 로그 3은 0.4771 뭐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문제에서 주지 않는 거 이 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로그 1은 0이죠. 맞나? 로그 4는요? 2로그이기 때문에 로그 1을 두 배 하면 돼요. 로그 5는 제일 중요한 거죠.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로그 5는요? 1-로그 2가 됩니다. 알겠나요? 로그 5는 1-로그 2예요. 왜냐하면 5라는 놈이 2분의 10이고 2분의 10은 안에서 나누셈은 밖에서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빼기로 떨어뜨리면 1 빼기 로그 2가 돼버려요. 맞죠? 밑이 10이니까 당연히 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1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로그 6은요 얘들 둘이 곱하면 그러니까 요들이 곱하면 되기 때문에 저 로그끼리는 더 셈으로 나타내면 되고요. 로그 8은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3로그이고 로그 9는 2로그 3이고 뭐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정수분과 소수분을 구분하기 전에 요 놈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정수분 잡으려면 실제로 내가 지금 잡아줄 것부터 한번 볼게요. 실제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로그 1은 얼마예요 우리? 0이죠. 맞나요? 로그 1은 0입니다. 그러면 로그 10은요? 로그 10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만약에 로그 100은요? 2거든요 지금? 맞나요? 그럼 내가 대충 이렇게 묻는 거야. 로그 37은 요 사이에 존재하는 값이잖아. 우리가 이 기준되는 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그 37은 1하고 2 사이에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1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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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거예요. 맞나요? 이해되겠어요? 1점 얼마 얼마 나오는데 요 놈에서 이거의 정수 부분은 얼마다? 쌤 요 놈의 정수 부분은 1이고요 요 놈의 소수 부분은 로그 37에서 1 뺀 놈이다. 맞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로그 3.7이 돼버려요. 이게 로그 10이니까요. 맞죠? 빼기는 진수끼리 나눈 셈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로그의 소수부분, 이제 어떤 로그의 소수부분은요, 무조건 소수점 한 자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소수점 한 자리가 아니고 정수분이 한 자리. 뭐, 점 얼마 얼마 이래 나와요. 일단 표현 방법은 이렇게 되는데 좀 이따 뒤에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소수분과 정수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네요. 여기 나온 이 소수부분은 무조건 뭐하고 0하고 1 사이의 숫자다. 당연히 0도 다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0으로는 잘 안 주겠죠. 0하고 1 사이의 숫자다. 그러니까 음수는 나오면 안 된다. 이해됩니까?
예로 들어서 이런 거야. 로그 뭐 어떤 n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2.325 뭐 이렇게 나왔다 치자. 됐어요? 그러면 얘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0.35거든요. 지금 이거를 정수 부분으로 읽어버리면 소수 부분이 음수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소수 부분이 양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더해주고 여기에는 플러스 1을 한번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플러스 0.675가 나오겠죠. 맞지? 그래서 아 이놈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고 소수 부분은 0.675예요.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양수는 쉽게 되거든요. 양수는 상관없이 되는데 음수인 경우만 이렇게 좀 쪼개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다시 봅니다. 마이너스 1.1의 정수 부분이 얼마냐고요. 너그 정리할 때 얘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0.1이라 하잖아. 맞지? 이해되나? 근데 로그에서는 로그 값에서 나온 숫자에서는 정수 부분은 뭐든 상관이 없는데 소수 부분은 양수가 돼야 된다고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고. 그래서 여기에 저 1을 더해버리면 이거 0.9 되죠. 맞죠? 이렇게 소수 부분 만들어 놓은 대신에 여기에 플러스 1을 했으니까 여기 다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같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로 되고 로그 값에서 만약에 어떤 표현값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소수 부분은 0.9고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바꿀 수 있어야 돼. 내가 표현했는데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조금 신경 쓰고 풀어야 됩니다. 양수 부분은 상관이 없죠. 1.3이 나왔대요. 그럼 정수 부분 1이고 소수 부분 0.3이에요. 어차피 양수니까. 맞죠? 근데 소수만 좀 조심해야 된다. 요 내용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상형 로그 파트에서 이 내용 모르면 문제 풀 게 없어요. 실제로. 자, 어떠한 양수 n에 대하여 로그 값을 취했더니, 맞죠? 이 로그의 값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분이 되더래. 됐나요? 자, 봅니다. 이 내용 조금 이따가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내 말하는 것부터 보세요. 내가 숫자로 설명해 줄 겁니다. 너 이런 내용보다 숫자 설명이 편하잖아, 맞지? 자, 어떤 로그 값을 취했더니, 자연수 n에다가,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양수에다가 로그 값을 취했더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나눠졌대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이 n 값과 알파 값이 아까 쌤이 잠깐 적어줬었거든요. n 값은 얘의 자리, 얘가 몇 자리 숫자인지 자릿수를 언급해 주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알파 값은요, 이 이놈의 숫자 배열을 언급해 주는 겁니다. 지금 책에 혹시나 나와 있는 게, 책에 그 보면요, 밑에 보면 287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0.287. 자, 그 우리 표 바로 밑에 한 세 줄쯤에 0 로그 2.87은 이렇게 나옵니다. 쌤 이걸로 풀어줄 거니까 보세요. 로그 2.87은 0.4579라 돼 있어요. 자, 지금부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이쪽에 있는 문제 다 못 풉니다, 지금. 자, 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아까 내가 잠깐 적어줬는데, 봐. 로그 1이라는 놈은 0이에요. 10이라는 놈은 1이에요. 로그 얼마? 100이라는 놈은 2입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로그 1000이라는 거는 얼마예요? 3이겠죠. 됐나요? 자, 얘를 계산상으로 풀 수는 있겠지만 계산상이 아닌 값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추하는 거죠. 1하고 10 사이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로그 얼마, 뭐 만약에 뭐 4, 3 이런 놈도 무조건 0점 얼마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 0하고 1 사이 숫자니까. 만약에 요 사이 있는 값, 요 사이 있는 값 중에 얘로 하나를 로그 뭐 27이라 했다. 얘는 얼마 돼요? 1점 얼마가 되겠죠. 맞나요? 요 사이 있는 값 아무거나 하나 잡았어요. 로그 뭐 751 나왔어요. 얘는요 2점 얼마가 된다는 말이죠. 이해됩니까? 지금 하는 말은. 자, 요 내용은 지금 책에서 나온 요 내용은 뭔 말이냐면 잘 보세요. 얘가 지금 몇 자리 숫자예요? 한 자리 숫자죠.
자리값으로 보는 거, 한 자리 숫자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1뺀값이에요. 다시, 얘 지금 몇 자리 숫자예요? 두 자리 숫자죠. 두 자리 숫자니까 1 빼면 1 나옵니다. 맞죠? 두 자리를 숫자로 생각하는 거야. 2로. 2자리. 맞지? 자, 얘는 몇 자리예요? 세 자리 숫자니까 1 빼버리면 얼마 돼요? 2가 되겠죠. 얘는 네 자리 숫자니까 얼마 돼요? 3. 그러면 내가 소수점은 지금 모르지만, 소수점 모르지만 로그 3이라는 놈도 0점으로 시작할 거는 내가 안다고. 왜? 한 자리 숫자니까. 맞나요? 다시, 얘가 두 자리 숫자니까 로그 27이라는 놈은 소수부분 내가 모르지만 정수부분 1이라는 건 안다고요. 그러면 자, 얘로 정리합시다. 로그 297.4 뭐 이렇게 나왔다. 그냥 뭐 비추고 297 하자. 그럼 얘는 내가 아까 100, 1000 사이에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쌤, 얘가 지금 몇 자리 숫자니까요? 세 자리 숫자니까 얘는 2 더하기 어떠한 소수값이 나온다는 거죠. 정수 부분 2로 나온다는 거예요. 말 뜻 이해됩니까? 정수 부분은 요 놈의 자릿수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n이라는 놈은 몇 자리 숫자인지 난 지금 모르고 있는데 얘를 풀어보니까 3.4가 나왔다 치자. 그러면 이놈의 정수 부분이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최소 뭘 가지고 있다? 네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런 값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쌤, 이게 양수라고 했지? 양수라고 했지? 항상 1보다 큰 숫자가 나오진 않거든요. 맞지? 그럼 내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시 돌아갑니다. 로그 10분의 1은요. 로그 10분의 1, 쌤이 0.1로 적을게요. 0.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돼요. 맞나요? 얘는 로그 0.01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튀어나가면 마이너스 2로 나오죠. 하나 더, 로그 0.001이라는 놈은요,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제곱에서 마이너스 3으로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쌤, 얘는 어떻게 합니까? 딱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였죠. 첫 번째, 정수 부분으로 정리될 때는 그 정수 부분의 자릿수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n값 얘기하는 겁니다. 이 n의 정수, n값의 정수 부분이죠. 10.1 나와도 요것만 보는 거야. 1, 0, 1 다 보는 게 아니고, 알겠죠? 정수 부분의 소수점 앞쪽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나왔다. 그러면 얼마? 아, 세 자리니까 2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게 소수의 형태로 나왔을 때는요, 요렇게 정리합니다. 소수점 몇 번째 자리예요, 얘가? 첫 번째 자리라 하죠. 얘는 소수점 몇 번째 자리예요? 두 번째 자리잖아. 얘는 소수점 몇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요? 세 번째 자리에서 나왔지. 그러면 얘는, 아, 소수점 첫 번째 자리니까 소수점 자리 수로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를 1로 얘기한 거야. 그거에다가 뭐 하는데? 마이너스 1 붙이면 얘가 나와요. 소수점 두 번째부터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2. 소수점 세 번째 자리. 맞죠? 부터 하면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럼 내가 잡을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0점, 로그에 0.000527 뭐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됐나? 그러면 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구분되겠지만 그 정수 부분은 어떻게 찾냐 하면, 아직 소수 부분 언급 안 했어요. 정수 부분은 어떻게 찾냐 하면 얘가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 시작했네. 맞지?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4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요 얘가 정수 부분일 때는 어떻게 나온다? 그 자릿수에서 1뺀 값이 정수로 나올 거고. 맞죠? 이해됩니까? 얘가 소수의 형태로 나왔을 때는 소수점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첫 번째면 마이너스 1, 두 번째 시작했다 마이너스 2, 세 번째 시작했다 마이너스 3으로 나온다고요. 이해되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요. 봐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정수분이 얼마입니까? 얘는 1이겠죠. 맞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수분이 몇 자리 숫자예요? 두 자리니까 1 빼라 했잖아.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거예요.
됐나? 그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 1번. 자, n이 0보다 큰 경우에서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이게 양수로 나온다는 가정으로 정리한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뭐야? 정수 자리죠. 맞지? 그래서 쌤이 말한 거랑 반대죠. 쌤은 여기에서 1 빼면 얘가 나옵니다. 정수 부분. 여기에서 1 빼면 자릿수에서 1 빼면 정수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반대로 얘기한 거야. 요거에서 1 더하면 얘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음수이면, 얘가 음수란 말은 얘가 소수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전부 다. 이게 음수인 경우는. 그래서 얘가 음수인 경우는 소수점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얘가 2라 하면 소수점 두 번째, 얘가 3이면 소수점 세 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이 n값은, n값은, small n값은 여기 이 라지 n의 숫자의 자릿수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소수점 몇 번째 자리부터 시작하는지 또는 정수 부분이 몇 자릿수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되나? 자, 그 다음에 또 알파라는 내용을 볼게요. 알파라는 내용을. 자, 요거는 잠깐 지우고요. 내가 알파를 지금 뭐로 적어놨어요? 소수 부분을 알파로 잡아놨잖아. 자, 알파라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걸 지금 중요하다고 그만큼 시작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졸고 있으면 안 되죠. 자, 봅니다. 얘는 요거 이용해서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요거 이용해서. 요거 이용해서 보면 로그 287은요. 일단 얘는 정수분이 뭐로 나오게 됩니까? 정수분이 2로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얘가 세 자리 숫자니까요. 맞나? 맞아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2.87이에요. 아까 내가 잠시 얘기했지만 소수 부분은 이 숫자 배열과 똑같이 나옵니다. 숫자 배열과 똑같이 나오고요. 여기는 이 점만 한 자리에서 점 찍힌 거죠. 맞죠? 계산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100이거든요. 로그로 바꾸면. 로그 100이죠, 이거? 더하기 하면 곱하기니까 287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 숫자가 같으면, 지금 내가 이걸 이렇게 정리했죠? 얘가 0.4579라고 나왔다면, 0.4579라고 나왔다면, 앞에 나온 이 숫자들은 무조건 287이라는 숫자 배열을 띄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봅니다. 보세요. 0.28700이에요. 자, 0점이 아니고 그냥 로그 28700입니다. 얘는 4 더하기로 시작하는 거는 이해합니까, 이제? 왜냐하면 5자리 숫자거든요. 됐나요? 이해돼요? 근데 소수점 어떻게 찾습니까? 쌤, 얘 숫자 배열이 287이잖아. 0을 빼고. 맞죠? 287이니까 아까 2.87이 얼마나 왔어요? 이렇게 나온다며? 그럼 얘는 여기 그대로 가면 돼요. 4579 적어주면 돼요. 다시 봅니다. 얘가요 0.0287이에요. 됐나요?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언제부터 숫자가 바뀌거든. 0이 아닌 게 나오거든. 두 번째 자리부터 나오거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할 때 제대로 들으라 했어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요 항상 얘가 양수라고 했죠, 내가. 그래서 더하기 적은 겁니다. 자, 소수 부분은요 287의 배열만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 287이 여기 있는 2.87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얼마 돼야 돼? 0.4579예요 당연히 학교에서 이놈에 대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라 하면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지만, 이 값을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 계산해 줘야 되죠. 맞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5421 나오죠. 자, 이거 계산하는 거 지난번에 소수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했었는데, 봐, 계산하는 방법은요 제일 뒤에 거는 10에서 빼면 됩니다.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을 때 제일 뒤에 거는 10에서 빼면 되고 나머지 전부 다 9에서 빼면 돼요. 9 빼기 4는 5고요 9 빼기 5는 4고요 9 빼기 7은 2고요 10에서 9 빼면 1이에요 알겠니? 혼자 계산할 때 미친 척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팁 받아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간 다 날립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일단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숫자가 같다면, 여기 있는 숫자가 같다면, 여기 있는 배열은 전부 다 287로 나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만 더. 로그 n이라는 게 있어. 이번에 안 나왔네. 맞죠? 로그 n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만약에 3
더하기 0.4579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n 값은 내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맞죠? 왜냐하면 얘는 4579가 나온 숫자는 287이라는 숫자 배열을 띄고 있다는 거고, 얘가 3이 나왔다는 말은 얘는 지금 몇 자리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 네 자리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거든. 그러면 287을 가지고 있는데 네 자리 만들려고 그러면 뒤에 0 집어넣으면 되죠. 맞나요? 또는 로그 n을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4 더하기 0.4579다. 맞죠? 이렇게 나왔다. 내가 구분했으면 원래는 이렇게 줍니다. 그럼 너가 쪼개야 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지? 자, 지금은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쌤, 4579가 2.87과 똑같은 배열이니까 여기 있는 이 n은 일단 287을 가지고 있는 놈인데 얘가 마이너스로 나왔다.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말은 뭔 말이야 이거? 소수점으로 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네 번째 4로 나왔으니까 소수점 네 번째부터 숫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n값은 어떻게 된다? 0.000 네 번째부터 숫자가 나올 거고 그 숫자 배열은 287이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알겠어? 이거 이용해서 앞으로 큰 문제들을 다 접근해서 풀 거거든요. 자, 일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쌤이. 문제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왔으면 이제는 간단한 거죠. 그리고 단순 계산의 문제는 쌤이 조금 빠르게 넘길 겁니다. 안 가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단순 계산의 문제는 조금 빠르게 넘길 겁니다. 자, 봅니다. 일단 내가 알기로 10조 541이다, 맞지? 맞나? 541이죠. 지금 이거 정수 부분 얼마예요? 2죠. 그리고 2점인데 원래 2 더하기인데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붙일게요. 문제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분하는 게 아니고 계산하라니까. 맞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541을 갖고 있는 놈이 뭔데? 배열이 0.733이잖아. 맞지? 그래서 733이 붙이면 끝납니다. 얘는요? 자, 얘는 소수점 몇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마이너스 2 더하기 0.733이에요. 맞지? 근데 733인데 773이 적어놨나? 자, 근데요 답 이래 적어놓으면 안 되죠. 문제에서 정수분 소수분 구분하란 말이 있었어? 없었잖아. 계산해줘야죠. 아까처럼 합니다. 마이너스 1 점, 자, 붙였으니까 계산한다. 9에서 빼고 10에서 뺀다 했죠? 9에서 빼면 얼마 돼? 2 6, 6, 8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세 번째는요, 내가 이거 계산 안 한다 했어요. 계산 안 한다 했습니다. 얘는 2 로그 5.41이죠. 맞나요? 좀 집중합시다. 2 로그 5.41 맞나요? 네. 자, 얘는요 2 곱하기 5.41 0.733이죠. 맞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요 로그 5.41에 3분의 1제곱이거든요. 맞나요? 그럼 앞에 3분의 1 나가죠. 그럼 얘는 3분의 1 곱하기 마음대로 0.733이 하시면 되죠. 맞지? 분수 만들어가 약분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내가 계산은 안 한다 했습니다. 이런 거는 되겠죠? 그 다음, 아, 표읽는법에 대해서 이 책에 지금 언급 안 했는데 표읽는 거 한번 봐줄게요. 표읽는 거, 요 그대로입니다. 11번 거 바로 밑에 문제죠. 표읽는 거, 일단 지금 여기에 1, 13.2 나왔잖아. 맞지? 일단 내가 아는 건 얘는 10, 로그 13.2거든요. 맞지? 그럼 어떻게 했냐? 13하고 2를 읽어야 되죠. 맞죠? 근데 여기 13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럼 얘를 다시 쪼개야 되죠. 맞지? 이거 지금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되겠죠. 원래 이거 13.2는 뭔데요? 1 더하기 로그 1.3입니다. 맞나요? 얘 지금 두 자리니까요. 1 나오고요. 소수 부분은 숫자 배열 똑같은 놈이니까 1.3으로 나온다 했잖아. 맞지? 1.3은 어떻게 쳤냐? 요거랑 읽어주면 되죠.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 돼요? 1.1206 되고 거기에 10 곱하라니까 뭐 계산하시면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해됩니까? 표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패스합니다. 위에 거 되면은 다른 내용 없어요. 위에 10번에서 나온 내용은 이렇게 준 거고 11번에서 나온 내용은 표 보고 그걸 찾아서 정리하라는 거니까 똑같은 문제예요.
되겠죠? 아우, 쌤 힘들다. 한 9시간째. 아침부터요? 계속 하고 있잖아. 목이 아프네, 이제. 자, 옵니다. 똑같이 나온 건데, 로그 A가 3.24래요. 됐나요? 자, 얘 정수분과 소수분 구하래요. 자, 봅니다. 얘는요, 얘 봅니다. 얘는 로그 A에 얼만데요? 4분의 3제곱인가요? 네. 4분의 3 앞에 튀어나갈 수 있어, 없어? 그러면 4분의 3 로그 A입니까? 맞아요. 됩니까? 그러면 로그 A가 지금 얼마니까요? 3.24잖아, 맞지? 이거 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곱할 수 있습니까? 곱하면 쌤 이거 계산 안 한다 했어요. 쌤이 나한테 나와 있는 답지에 쌤이 계산으로 바로 갈게요. 그럼 얘는 2.43이 나와요. 2.43이 나온다고. 됐나요? 그럼 얘 정수분은 얼마예요? n 알파로 표시할게요. 정수분 얼마예요? 2 됩니까? 알파 부분 얼마 돼? 소수 부분 0.43 되겠죠. 곱하기는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내가 지금 이거 해주려고 수학하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얘는요, A에, 자, 루트 씌운 거 2분의 1제곱이죠? 역수했죠? A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 A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고요.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A가 돼요. 맞나? 그럼 얘 똑같이 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로그 A가 3.24이기 때문에 요렇게 나오네. 맞아요? 됐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6이 나옵니까? 이거 2로 나누니까 좀 빠르게 되죠? 됐나? 마이너스 1.6이 나왔죠? 그러면 얘 정수 부분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다시 쪼개야 된다 했어요. 음수는 조금만 생각하라 했죠. 요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음수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1 더하고 여기 1 빼라 했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2 되고 여기 1 더하면 얼마 돼요? 플러스 0.38 되겠죠. 맞나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아, 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고요. 소수 부분은 뭐 돼요? 0.38입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 됐어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제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다시 풀어봐야 돼요. 시간상 쌤이 지금 다 정리 못해주는데 문제 풀고 정리해줄 테니까 다 풀어야 됩니다. 118번 별표 치세요. 자,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3의 20제곱이 몇 자리 수인지 찾으라 했지. 자, 3의 20제곱이 몇 자리 수일까? 3을 20번 곱하면 되겠네요. 맞죠? 망합니다. 3수음은 곱하는 순간 망합니다. 그리고 3수음은 곱하는 순간 10분은 그냥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너가 곱하기에 그렇게 소질이 없거든요. 할 수 있어요. 내가? 네. 난 안 하죠. 아, 할 수 있어요. 안 하죠. 아니, 할 수 있냐고. 할 수는 있겠지. 자, 3의 20제곱이 몇 자리 수인가만 물었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구하려고 내가 이걸 뭐 하겠다. 로그 위에 한번 얹어보겠다 이 말이야. 로그 위에 잠깐 얹었어요. 맞죠? 됐나요? 자, 그럼 요 값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할 수 있었고 이때 이 정수 부분을 안다면 이 값이 몇 자리 수인지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얘를 구하겠습니다. 얘는요, 20 로그 3이에요. 맞나요? 그럼 20 곱하기 0.4771이죠? 됐나요? 그러면 얘는 곱했으니까 얼마 돼야 돼요? 2 곱하면 9542잖아. 0 하나 더 뺐으니까 9.542죠. 이해되고 있어요? 정리됩니까 지금? 자, 그러면 쌤 여기 나온 이 정수 부분이 얼마란 말이야? 9라는 말이고 여기 나온 이 소수 부분이 0.54이라는 건데 54이라는 건데 정수 부분이 9니까 얘는 일단 몇 자리 숫자가 돼버려요? 10자리 숫자가 돼버리죠. 맞지? 곱하기 잘 못하는데 10자리 숫자 또 곱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답은 얼마다? 10이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소수점 몇 번째 자리입니까? 우리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지금. 자, 얘가 소수점 몇 번째 자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 하겠다 이거. 로그 위에 얹어보겠다. 그럼 얘는 2분의 1에 얼마야? 100제곱이죠.
맞나요?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100제곱입니까? 역수니까요. 2의 마이너스 100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100 나갈 수 있고 로그 2가 됩니다. 됐나요? 로그 2는 0.301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00 곱하기 0.3010이에요. 맞나? 됐어요? 그럼 100 곱했기 때문에 소수점 두 칸 뒤로 밀릴 거고요. 마이너스 30.1이 나옵니다. 맞죠? 맞죠? 원칙으로는 뒤에 거 잡아줘야 돼요. 원칙으로는. 이게 반올림에서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잡아줘야 됩니다. 일단 마이너스 30.10 나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뭐 하자?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30 나왔네? 맞지?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나온다? 몇 자리? 0.00000에서 이 개수가 몇 번째에서? 30번째에서 맞나? 30번째에서 숫자가 뭔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집중 안 하지? 이거 왜 틀렸어? 틀렸죠.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음수일 때는 신경 쓰라 했죠, 내가. 맞지? 얘는 마이너스 31 더하기 0.90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0.00 나오지만 실제로 몇 번째로 해서 31번째죠. 맞죠? 이렇게 정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을 100번 곱하고 있다 하는 거는 망한 거예요. 맞죠? 미친 듯한 숫자가 나올 거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별표 들어가겠죠? 122번. 자, 참고로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을 낸다면 요렇게 뭐 저 서술형으로 요렇게 내겠다는 거지. 서술형으로. 요게요. 다 섞여 있는 거거든. 지금까지 아까 우리 앞에 문제들은 뭐만 쓴 거예요, 실제로? 앞에 문제도 우리 뭐만 쓴 겁니까? 응? 앞쪽에 있는 문제도 우리 지금 뭐만 쓴 거예요? 정수문 갖고만 놀았잖아. 실제로 소수문이 숫자 배열하고 연관이 있다 했죠, 내가. 맞지? 그래서 요 두 놈을 같이 주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의 20제곱이에요. 일단 로그 위에 얹입니다. 얘는요, 20 로그 6이 됩니다. 자, 로그 6은요, 2 곱하기 3이죠. 맞나요?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떨어뜨립니다. 로그 2랑 로그 3으로. 됐나요? 얘는 20 곱하기, 자, 0.3010 더하기 로그 3은 0.477이죠. 됐어요? 자, 얘 계산합시다. 얘 계산하면 20 곱하기 0.7781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얘 2 곱하면 얼마 나와요? 얘 2 곱하면, 자, 20 곱하면요, 15.56이 나온대요. 요거는 쌤이 그냥 봤어요. 됐나? 됐어요. 일단 1번 문제 끝났습니다. 1번 문제, 얘가 15가 나왔죠? 맞지? 1번 문제, 얘는 몇 자리 숫자예요? 16자리 숫자입니다. 됩니까? 자, 문제는 최고 자리 내용이에요. 최고가 뭐냐면, 최고가 나오면, 자, 가장 높다는 겁니다. 고가 높을 고자입니다, 지금.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면 6의 20승이 계산해보면 16자리만큼 이만큼 나왔잖아. 그때 제일 앞에 있는 숫자 모양이 뭡니까? 제일 앞에 있는 숫자가 뭘까요? 라고 묻는 거라고. 자,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숫자를 찾아야 되겠죠. 자, 봅니다.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어차피 여기에 나오는 이 숫자들을 갖다 풀어버리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쭉 해서 몇 개 나온다? 16개가 나오는데 지금 요 숫자를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요 숫자를 궁금해하는 건데 자, 본다.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얘가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숫자에 배열에 연관이 있다 했잖아. 맞죠? 맞지? 근데 5, 6이라는 건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찾아야 돼요. 자, 봅니다. 로그 2는요. 0.3010이에요. 맞나? 맞죠? 잘 봐라. 로그 3은요. 0.477이죠.
맞나요? 로그 4는요? 자, 보세요. 얘는 2로그입니다. 맞죠? 맞죠? 2로그이기 때문에 여기 2 곱하면 얼마 돼요? 0.6020이 돼요. 맞지? 뭐 더 나오겠지만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왜? 정리 다 끝났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쌤, 얘 소수 부분이요. 소수 부분, 알파 값이 얼마 나오냐면 0.56으로 나왔어요. 맞지? 이해됩니까? 근데, 쌤, 얘는요, 0.3010, 얘는 0.4771, 얘는 0.6020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뭐가 나온다? 0.56이라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요 사이에 0.56이라는 놈이 있다는 말은, 요 사이에 로그가 되는데, 실제로 얘는 3하고 4 사이 숫자니까 3점 얼마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다시 진수 자리가 3점 얼마가 돼야 얘가 0.56으로 나온다는 거지. 왜? 로그 3이 0.477이고 로그 4가 0.6020이기 때문에 로그 3점 조금 더 갔겠지. 3.5, 6 뭐 이렇게 갔겠죠. 그렇게 됐을 때 얘가 나왔다는 말이고 그러면 얘가 숫자의 배열로 나타낸다 했는데 이놈은 3 얼마로 시작한다는 거잖아. 맞지?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3 얼마로 시작해서 뒤에 뭐 0001이 붙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최고자리 숫자는 뭐예요? 3이에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애들 많이 날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많이 날립니다. 이거 됐어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쌤이 다른 문제 좀 더 풀어주고 싶은데 지금은 먼저 넘어갈게요. 126번 보세요. 126번. 자, 똑같은 문제 유형인데 어머니 저기는 설명은 없었죠. 맞지? 요런 것만 본다면 미래엔 책이 약간 별로예요. 지금 이 내용은. 자, 볼게요.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이 식의 두근이래요. 됐나? 잘 봐. 정수 부분은 우리 뭐라 둘 수 있어요? 이거 지금 계속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정수 부분은 N으로 놓고 소수 부분은 보통 알파로 놓잖아. 맞지? 단 알파는 양수야 음수야? 알파 양수야 음수예요? 양수죠. 소수분은 양수로 나와야 됩니다. 됐죠? 정리한다. 이거의 두근이래요. 그럼 두근합 들어가야 되겠네. 두근합 얼마 돼요? N 더하기 알파입니까? 맞나요? 두근의 곱은요? N 곱하기 알파입니까? 맞죠? 근데 봐봐. N 더하기 알파는 여기서 2분의 7입니까? 얘는 2분의 1K가 되겠죠? 따로 오니? 자, K가 어떻게 보여요? Nα를 모르는데. 자, 이거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봐. 실제로 이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못 쓰는 문제고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미수 몇 개 나와버렸어. 두 개 나왔죠? 맞지? 실제로 못 구해야 돼요. 못 구해야 되는데 이건 부정방정식이라고. 왜 부정방정식이야? 일단 문제에서 조건하고 미수의 개수가 차이가 나죠. 두 번째, 근데 문제에서 말로 알려준 게 있어요. 이미 누구도 알다시피. 이게 뭐라고? 정수라고. 이게 뭐라고? 소수 부분이라고. 결론적으로 얘를 대분수꼴로 바꿔버리면 3 더하기 2분의 1이 되잖아. 맞죠? 그럼 n이 3이면 그거 끝났어요. 정수 부분이니까. 아, 그럼 n이 3이네요. 그럼 알파는 얼마예요? 2분의 1이네요. 두 개 곱하래요. 그럼 얼마 돼? 2분의 3. k는 3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별거 없어요. 이게 안 익숙해서 못 찾아서 정리 못하는 거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겠어? 그 다음 잠깐 정신 놓으면 한 문제씩 다 날아갑니다. 지금 이 문제 유형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문제씩 날아가면 뭐 또 그런 거 있죠. 뭐 집에 가서 다시 보면 되는데 안 보니까 문제죠. 지금 주말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거는 이해하는데 니들이 힘들면요. 다른 애들도 힘들어요 이미. 근데 걔들도 한다고요 결론은. 졸려고 하는 거는 깨려고 해야죠. 자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똑같이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에요.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대요. 자, 소수 부분이 같으면 두 개 빼버리면 정수 나오죠.
봐봐, 생각해봐. 어떤 놈은 5.2로 나왔대. 어떤 놈은 7.2로 나왔대. 그럼 누구에서 누굴 빼든 상관없지. 누구에서 누굴 빼도 소수점은 날아가 버립니다. 맞나요? 그래서 두 개를 빼버리겠습니다. 당연히 얘가 정수 부분 2라고 했으니까 X는 일단은 세 자리 잔수겠지. 정수 부분 자리가.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큰 수는 맞아요. 이거 역수했으니까 숫자가 작아지잖아. 맞지? 자,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버릴게요. 자, 봅니다. 중요한 거예요. 로그 X에서 로그 X분의 1을 빼버렸어요. 되나요? 로그 X에서 로그 X분의 1을 빼버렸는데 얘는요, 일단 무조건 정수꼴로 나타납니다. 소수부분은 날라갔다고요. 왜? 두 개의 소수부분이 같았으니까. 그러면 자, 정리할게요. 얘를 좀 표현 방법 바꾸면요, 로그 X 더하기 로그 X가 돼버려요. 왜? 이거 X에 마이너스 1승이고요. 마이너스 1 밖으로 나가면 플러스 1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로그 X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거 리로그 X예요. 맞지?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 정수라고요. 자, 문제에서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요 조건 보세요. 요 조건은 뭐냐면 이거죠. 로그 X라는 말은 일단 2하고 뭐하고 사이? 3하고 사이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얘는 2하고 3하고 사이예요. 정리됩니까? 그러면 문제 정리할 때 어떻게 잡아야 돼, 우리는? 얘가 2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두 개 합한 게 1이다 이럴 때는 못 적지만 둘 다 소수점이 없을 수도 있죠, 실제로. 맞죠? 그러니까 2가 될 수도 있다. 일단 2하고 3 사이다를 기준으로 먼저 본다면요. 자, 로그 X가 2하고 3 사이다. 그러면 2 로그 X는 어떻게 돼요? 4고 6 사이가 되겠죠. 근데 이놈이 아까 뭐라 했다 내가? 정수라 했다. 그럼 얘가 정수가 될 수 있는 값은 뻔하네요. 2 로그 X의 값은 뭐가 되거나? 4가 되거나 또는 2 로그 X의 값은 뭐가 된다? 5가 되는 거네. 맞나요? X, 로그 X는 얼마 돼야 돼요? 2 또는 로그 X는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5가 됩니다. 그럼 X는 얼마 돼야 돼요? 10의 제곱이죠. 여기서 X는 얼마 돼야 돼요? 10의 2분의 5제곱 되겠죠. 답 이렇게만 적어놔도 상관없습니다. 100 루트 10, 뭐 100 이래 적어놔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적어놔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이게 문제의 유형입니다. 하나의 유형이니까 잡아야 돼.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빼면 정수의 꼴이 나온다. 그래서 뺐더니 2로그 X가 나왔고 문제에서 로그 X의 범위가 X는 로그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니까 얘는 뭐가 나온다? 4하고 6 사이가 나온다. 4 포함해서.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4 또는 5가 되고 정리하니까 답은 X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로그 X의 소수분과 이놈의 소수분의 합이 1이래요. 그럼 더하면 정수가 되죠. 소수분끼리 더했을 때 1이 돼버렸으니까 소수분 안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더해버립니다. 얘는 반대로 나오는 문제죠. 더하기 로그 X제곱을 더하면 정수의 꼴이 나온다 이거죠. 자, 이거 정리하면요, 2 떨어져 나갑니다. 2 로그 X죠. 맞지? 더하시면 얼마 돼요? 3 로그 X 됩니다. 얘가 지금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고. 자, 그러면 로그 X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자, 로그 X는요, X가 10하고 100 사이이기 때문에 로그 X는 1하고 2 사이가 됩니다. 맞나요? 왜냐하면 10하고 100 사이 숫자 아무거나 생각해봐도 두 자리밖에 안 나오죠. 정수분 1점밖에 안 나온다고요. 맞지? 그래서 1점 얼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럼 이거 두 개 이용해서 3 로그 X라는 건 어떻게 나와요? 3 로그 X라는 거는 3하고 얼마 사이? 6 사이다. 맞나요? 그러면 얘가 정수고 내가 아니까 답은 여러 개 나오겠네요. 첫 번째, 3 로그 X가 뭐가 나오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두 번째, 3 로그 X가 뭐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 맞죠? 따라서 여기서 정리하면 X는 X가 바로 됩니까? 바로 할 수 있나요? 이거 양변에 나가면 로그 X가 3분의 4죠. 그럼 X는 얼마 돼야 돼요? 10의 3분의 4제곱이죠. 이쪽도 마찬가지. X는 어떻게 돼야 돼요? 10의 3분의 5제곱이죠. 됐나요? 이렇게 나온다. 자, 지수로그 부분의 제일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수 파트에서도 이런 문제는 했었지만 로그 파트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 풀 때 쌤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이런 문제 풀 때 조건만 잘 잡아놓으면 된다 했어요. 조건만 잘 잡읍시다. 자, 소리의 크기 데시벨. 자, D는 소리의 크기예요.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는 I로 나타났습니다. 됐나요? 단위는 빼고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소리의 세기고 얘는 크기다. 자, 첫 번째, 소리의 크기가 60일 때 세기. 됐나? 됐어요. 소리의 크기 60일 때, 크기가 60이니까 D가 60이라는 거죠. 해봅시다. 60일 때 10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분의 I죠. 맞나? 요거를 IA라 해볼게요. 쌤이 요 겹치니까 IA라 해볼게요. 요때 소리의 세기를 IA라 둘게요. IA는 그럼 여기 식 적어야 되겠네. IA는 소리의 크기가 55일 때의 세기의 몇 배입니까? 됐나? 자, 그러면 55일 때를 정리해봐야 되겠네. 맞아요. 55일 때를. 근데 봐봐. 55로 가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IB라 할게요. 소리가 50일 때 세기를 IB라고 할게요. AB로 나눠놨습니다. 됐죠? 됐나요? 정리 한번 해봅니다. 정리. 일단 얘부터 좀 간단하게 만듭시다. 됐나? 60은 10에 로그 IA. 맞죠? 빼기 로그 10에 마이너스 12제곱. 됐나요? 이해됩니까, 지금? 자, 밑에 거는요. 밑에 거는 55는 10 로그 IB 빼기 로그 10에 마이너스 12제곱. 자, 이거 계속 각각 정리합니다. 위에 거 먼저 정리해 볼게요. 요거 약분하면 6대죠. 맞지? 로그 IA가 나오고 빼기인데요. 자, 이거 마이너스 10이 나갈 수 있죠. 그럼 플러스 10이 돼버립니다. 쌤, 이걸로 알 수 있는 게요. 로그 IA라는 거는 얼마예요? 6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두 번째, 55니까 이거 5.5대죠. 5.5, 10으로 나누면요. 로그 IB 더하기 똑같이 12가 됩니다. 맞나요? 맞지? 그러면 로그 IB라는 놈은 이거 마이너스 6이죠. 미안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5가 되겠죠. 맞나요?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만들었네요. 근데 문제에서 뭘 원하는 거야? 얘와 얘는 몇 배 차이입니까? 했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IA를 IB로 나눈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럼 내가 로그를 올려볼게요. 왜? IA, IB 전부 다 로그 위에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언급하는 대로 로그 IB 분의 IA 해버리면 얘는 로그 IA 빼기 로그 IB가 되고요. 맞나요? 얘 정리하면 6, 마이너스 6 더하기 역 6.5가 되겠죠? 이래 됩니까? 맞죠? 결론적으로 얘 계산했는 게 0.5 나왔다는 거지. 2분의 1 나왔다고요. 맞나?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자, 그럼 얘값 얼마 돼야 돼요? 이게 상인 로그니까요. IP분의 IA는요. 10에 2분의 1 제곱 돼야 되죠. 이게 지금 2분의 1이거든요. 로그의 값이 2분의 1로 하려고 그러면 진수자리의 값이 10에 2분의 1 제곱이 돼야 돼요. 맞나? 결론적으로 뭐다 이거? 루트 10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리의 세기가 5 차이만큼 나, 소리의 크기가 5 차이만큼 가면 소리의 세기는 루트 2배 정도 차이 난다. 루트 10배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런 문제하고 가장 많이 연관성이 있는 게 지진이에요, 지진. 그래서 너가,
아무것도 모르게 지진의 강도가 너가 얘기하잖아. 지진이 이번에 강도가 4였는데 지난번이 5였다. 그러면 1 커졌네 하고 1 한단 말이야. 애들은 1 커진 게 실제로 얘들의 경우에서는 1 커진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커지거든요. 지진 문제에서 여기 아마 안 나오나 나올 텐데 나중에 문제 보면 나올 텐데요. 지진 문제 나오면 그런 문제들 이용하면 또 실생활 쓰이겠죠. 일단 여기 있는 문제 좀 정리하셔야 돼요.